네, 안녕하세요. 빨간쪽입니다. 네, 오늘은 좋은 정보가 있어가지고 좀 알려드리려고요. 네, 90만 원이 100만 원으로 변하는 마법. 소득공제 40%는 덤이죠. 네, 영상이 도움이 되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자, 이게 뭔 소리냐면은 온누리 상품권이라고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온누리 상품권, 전통시장 상점에서 쓸수 있는 상품권이죠. 이게 원래는 구매 한도가 정해져 있죠, 다. 그 지주가 있고 전자가 있고 모바일 앱으로 구매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지류 같은 경우에는 월 50만 원 한도 내에서 구매가 가능한데 5%밖에 할인을 안 해주죠. 5%밖에. 그러나 가끔 가다가 추석이나 설 명절 때10% 할인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전자로 쓰는 거는 뭐 카드 충전해서 쓰는 거니까 불편하고 모바일 있어요. 모바일. 모바일 어플을 이용해 가지고 충전을 하는 방식인데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 충전해서 쓸 수가 있는데 이게 월 100만 원 그리고 10% 할인이 되거든요. 10% 할인이요. 그러니까 월 100만 원이니까 90만 원에 사가지고 100만 원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상품권 종류를 보면은 네. 종이 상품권은 5천 원, 1만 원, 3만 원권이 있고 전자 상품권, 모바일 상품권. 제가 관심 있게 알려드릴 부분은 모바일 상품권입니다. 모바일 상품권은 모바일 어플을 설치를 해가지고 가맹점에 가가지고 그때그때 온누리 상품권이 되는 걸 확인하면은 평소에 그 어플에다가 계좌를 연동을 해놓으면은 그 자리에서 5천원, 만원, 3만원, 5만원권 상품권을 사가지고 바로 결제가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10% 할인을 받고 또연 100만원 한도 내에서 4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됩니다. 좋죠. 그러니까 보통 전통시장이라 그래요. 저도 처음에는 전통시장이라 그래가지고 일반적인 시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편의점이나 뭐 김밥천국 뭐 이런 일반 매장 프랜차이즈 그런 데서 되는 데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 어플은 네 어플은 그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제로페이라고 검색을 하면은 이렇게 몇 가지 업체들이 나오거든요. 네, 보고 마음에 드는 업체를 사용하면 되고. 보면은 네, 온라인 그 어플에서 손쉽게 계좌 연동만 시켜놓으면은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구매가 가능하세요. 네, 보면은 10만원권 10장 90만원이죠. 네. 7일 후부터는 정해진 사용을 이상을 사용하신 경우만 잔액을 환불받으시고 7일 이내에는 전액 환불, 지원금 제외에서 환불이 되죠. 그러니까 한 달에 그 모바일은 100만원이 제한이 되어 있으니까는 뭐 100만원 한 번에 살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어떤 매장에 갔을 때 혹시나 제로페이가 그 온누리 상품권을 받는다 그러면은 여기서 5천 원권이나 1만 원권을 구매를 해가지고 QR 코드로 바로 결제가 할수 있습니다. 참고로 그 소상공인 지원이 있어가지고요. 소상공인은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을 200만 원 한도까지 구매가 가능합니다. 10%니까 한 달에 20만 원씩이죠. 그럼 1년에 240만 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식당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전통시장이나 이런 데서 구매를 많이 하니까는 모바일 온라인 상품권을 이용하면은 한 달에 20만 원, 적은 금액은 아니죠 사실. 네, 이용할 수 있으니까 소상공인을 인증하면 가능하시고 소상공인은 저도 뭐 이번에 뭐 정부 재난지원금 하면서 처음 알았는데 4억 이하, 그러니까 4억 연매출 4억 이하가 소상공인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참고로 그 어플 내에서 이렇게 가맹점 위치를 실시간으로 자기 있는 위치를 검색해 볼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뭐제 생각에는 뭐 일반인들이 100만 원, 200만 원 사가지고 100만 원 매달 사가지고 쓸 일은 없을 거예요, 사실이요. 그러니까 굳이 그러는 것보다 핸드폰 어플을 이용해 가지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만 결제를 하면 되고 소득공제가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연 4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되니까 뭐 소득이 높으신 분이나 뭐 낮은 분들도 뭐 소득세를 내면은 저희가 보니까 1년에 40만 원은 100만 원은 쓰지 않을까요? 전통시장 뭐 근처에 있으면은 한 번씩은 가지 않나요? 네. 뭐 김장 담글 때나 이럴 때 쓰거나 전통시장에서 쓰는 거는 4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되니까 100만 원에서 100만 원 한도 내에서 4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참고로 그 지류 온라인 상품권 구매처는 온누리 상품권 구매처는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대구은행 뭐 부산, 광주, 전북, 경남, IBK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협,
우체국 등에서 구매가 가능한데 혹시나 없을 수 있으니까 미리 전화를 하고 방문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농협중앙에 온누리 상품권 지급하는데 지역 농축협 온누리 상품권은 미취급한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주는 5%밖에 적용이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추석이나 설때 행사를 할 때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10% 100만 원까지 가능하니까 1년에 한번 정도 구매해 놓으면은 뭐갈 때마다 모바일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쓰시면 되고, 모바일이 뭐 종이가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스마트 어플에서 해당 그 제로페이나 이런 걸 깔은 다음에 거기서 필요할 때마다 5,000원, 10,000원 결제해 가지고 쓰면 되니까, 네, 뭐 소득공제도 되니까요. 소득공제는 그 어플 내에서 개인정보 관리라고 있거든요. 네, 거기서 그 현금영수증 등록을 해 놓으면은 결제할 때마다 얘기할 필요도 없고요. 어차피 여기다 등록을 해 놓으면 자동으로 다 정산이 되니까는 소득공제가 해가지고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오늘 뭐 오늘의 상품권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뭐 적은 금액이지만 뭐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